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22일. 프론트 사이드 턴이 어려움. 프론트 사이드 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 문제이긴 한데, 몇 가지 결론이 도달. 자세를 좋게 해야 된다. 포스처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킥턴을 이제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킥턴을 배워야만 이 터닝 어떤 모먼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프론트 사이드가 뭐냐, 왜 어렵냐, 영상을 보면서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진행해서 나가는 거는 프론트 사이드 선이고, 이쪽에서는 지금 방향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각도도 완만하고, 그래서 프론트 턴이 이쪽에서는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회전해서 이렇게 길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반경이 이렇게 넓으면 프론트 사이드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반경이 좁으면 프론트 사이드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프론트 사이드 터닝 이쪽에서는 다시 와서 이렇게 도는 거는 백사이드로 돌아가는 건데, 백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쉽고 프론트 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자세를 좀더 배우고 그다음에 킥턴을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여기도 프론트 사이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았을 때가 백사이드, 지금이 백사이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프론트 사이드 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턴을 못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왜냐면 회전력도 없거니와, 이게 순간적인 속도, 그다음에 회전력, 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트레이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프론트사이드 턴이 왜 어렵냐? 서프 스케이트보드에서 앞쪽 턴이 어려운 이유는 신체 역학, 균형, 기술과 관련된 여러 요인 때문이다. 앞쪽 턴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서브스케이트보드에서 앞쪽 턴이 어려운 요인, 신체 역학, 회전 방향, 앞쪽 턴을 할때 라이더는 진행 방향으로 상체를 회전해야 한다. 이는 진행 방향으로 몸을 여는 백사이드 턴에 비해 덜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무게 분배. 앞쪽 턴을 시작하고 완료하기 위해 적절하게 무게를 이동하는 것은 정밀한 조절을 필요로 한다. 라이더는 앞으로 발가락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는 직관적이지 않고 균형 잡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몸의 어떤 중심, 무게 분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꾸준히 좀 연습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과 안정성, 중심의 이동, 앞쪽 턴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더의 중심이 이동하면 균형을 잃으면 불안정 해질 수 있다.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충분히 기울지 않으면 제어를 이룰 수 있다. 발 위치. 올바른 발 위치는 앞쪽 턴을 위해 필수적이다. 뒷발은 회전해야 하고 앞발은 보드를 안내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된 움직임은 연습과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근육 사용. 코어 근육. 코어가 강하면 턴 동안 안정성과
제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매끄러운 전환과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다리 근육. 다리는 턴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쪽 턴에서는 다리 앞쪽 근육과 발가락을 조절하는 근육, 종아리와 발 근육이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 시각 및 공간 인식, 시야. 앞쪽 턴 동안 라이더의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가릴 수 있어 지형 변화나 작용력을 추가하고 반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 프론트사이드 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레귤러인 경우에는 왼쪽 어깨 뒤로 시선을 돌릴 정도가 돼야 몸이 돌아가면서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 라이더는 항상 진행 방향을 명확히 보지 않고 턴을 부드럽게 실행하기에 고유 수용 감각에 의존합니다. 진행 방향을 보는 게더 유리한데, 왜냐하면 위험을 인식하고 피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연습. 올바른 기술. 앞쪽 턴을 숙달하려면 어깨 회전, 무게 이동, 보드 제어 등 올바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회전, 무게 이동, 보드 제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깨 회전, 무게 이동, 보드 제어. 근육 기억과 협응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역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란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라이더는 앞쪽 터닝 메커니즘을 익숙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덜 어려워진다. 정기적인 연습. 정기적인 연습 통해 라이더는 앞쪽 턴을 개선하는 팁. 코어 운동 연습.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균형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앞쪽 턴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코어 운동. 바로 위치 집중. 발을 올바르게 고대에 위치시키는 것을 연습. 무게를 이동하고 뒷발을 회전시키는 연습. 아마 이게 뒷발을 회전시키는 게 킥턴일 것 같은데, 뒷발에 축을 두고 방향을 트는 연습. 상체 회전에 집중, 어깨와 상체를 진행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어깨와 상체를 진행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연습. 역시 어깨 돌리기. 이 회전은 앞쪽 턴을 시작하고 완료되는 중요합니다. 시각적 집중, 턴 동안 주변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시각과 고유 수용 감각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점진적인 발전. 부드러운 앞쪽 턴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날카롭고 빠른 턴으로 연습을 위해서. 아까도 봤지만 점진적인 거는 쉬운데 급격한 거는 어렵다. 이해와 연습을 통해 라이더는 앞쪽 턴을 구분하고 서브스케이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